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29일에 첫 동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오늘 구독자 딱 1,00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308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당구박사 채널은 당구 연습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당구박사에 들어있는 당구 배치에 대한 시범과 설명 동영상을 모아놓은 채널입니다. 아직 스마트폰용 당구박사 앱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연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앱에는 3쿠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배치가 현재 총 250여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배치부터 앞에 배치를 했지만 3쿠션의 기술이 워낙 많은 데다가 초급자분들은 어떤 것부터 먼저 연습해야 좋은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연습해 보기를 권하는 배치 10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를 4구 점수로 80에서 120점 정도 치는 분들이라면 3쿠션도 연습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연습하면 좋을 만한 배치 10개를 뽑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배치는 초구 뒤돌리기입니다. 3쿠션 뿐만 아니라 4구에서도 초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구는 하수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하수가 초구를 치게 되어 있죠. 당구박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초구를 치면 득점 확률도 높이고 연속 득점도 가능해서 승기를 잡고 시작할 수 있으므로 초구 연습만 제대로 해놓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초구 공략법은 당구박사 앱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당구장에서 초구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구 다음으로 연습해야 할 3쿠션 기술은 옆돌리기, 빗겨치기, 앞돌리기입니다. 3쿠션의 대표적인 기술을 나열해 보면 뒤돌리기, 옆돌리기, 빗겨치기, 앞돌리기, 세워치기 등이 있고요. 이 다섯 가지 기술에 의한 각각의 대회전이 있으며 횡단샷, 더블쿠션, 더블레일, 그리고 쿠션 먼저 치는 뱅크샷 등등 의외로 기술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공으로 일적구를 맞추는 방식에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뒤돌리기나 빗겨치기처럼 내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일적구의 왼쪽 면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즉, 회전을 준 반대면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옆돌리기나 앞돌리기처럼 내 공에 오른쪽 회전을 줬다면 일적구의 오른쪽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즉, 회전을 준 면을 맞추는 경우죠. 여기에다가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세워치기처럼 무회전으로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공에 회전을 주면서 발생하는 스쿼트 현상이나 커브 현상 때문에 일적구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두께로 맞추기 어려운데요. 회전을 준 방향을 맞추느냐, 회전을 준 반대 방향을 맞추느냐를 구분해서 친다면 그나마 두께를 맞추는 요령을 터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직 스쿼트나 커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당구박사가 만든 당구의 4요소라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써 놓겠습니다. 그러면 초구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전의 방향에 대해서 일적구의 반대면을 맞추는 것이 뒤돌리기입니다. 빗겨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뒤돌리기와 빗겨치기는 성질이 비슷한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비슷한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옆돌리기와 앞돌리기는 회전을 준 방향의 면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형제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분홍색 계열의 색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번호가 1-1로 되어 있죠. 기술마다 상황에 따라 패턴을 다르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술의 개념을 가장 대표하는 배치에 이를 붙였고요.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쉽거나 활용도가 높은 것에 이를 붙였으므로 1-1이 붙은 배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배치 중에서 앞돌리기 1-1의 배치는 특히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초보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앞돌리기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3쿠션 당구 게임 TV 중계를 잘 보면요. 뒤돌리기, 빗겨치기, 옆돌리기, 앞돌리기 기술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면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배치만이라도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연습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뇌에 이미지가 저장되도록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워치기 2-1은 초급자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3쿠션을 잘 치기 위해서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회전은 앞돌리기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뒤돌리기 대회전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맛보기로 브롬달 선수의 레슨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대회전은 먼 거리를 이동하므로 일반적인 눈에 익은 궤적과는 약간 다른 궤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구를 어지간히 치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기술의 존재를 잘 알겠지만 초급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서 골랐습니다. 창의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쿠션을 먼저 치는 뱅크샷의 경우는 당점과 속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므로 이것에 신경 쓰면서 연습하면 같은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닝론적으로 초급자는 같은 배치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고요. 상급자는 여러 기술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술별로 당구박사가 제시한 배치를 적어도 한 번에 10번 이상 연습하시고요. 벨기에 출신의 레이몽 클루망 선수가 말한 것처럼 각 배치당 성공 경험이 60회 이상 될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반드시 효과를 느낄 것입니다. 당구 연습을 할 때는 공의 배치를 정확히 두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구공이 작은 편이어서 공의 위치가 1cm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 앱에는 정확한 배치도가 있으므로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당구박사 앱은 지난 3월 13일에 출시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미 1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4구 부문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서 바로 연습 시작하세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앱에 연결된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